서로의 분위기가 참, 네, 아름답지 않겠죠. 내가 너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너가 가게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알바와 사장 간의 관계, 어떻게 내가 일할 카페를 고르고, 내가 어떻게 내 카페에서 일할 알바를 뽑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알바와 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하려고 정리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절대 함축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이제 주제를 나눠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내가 어떤 카페에서 알바를 할지 고르는 방법과 사장님들은 또 어떤 알바생을 뽑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알바생들이 카페를 고를 때 나와 맞는 카페를 골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내가 경력이 없을 때 어떤 카페를 골라야 하냐. 이 경력이 없을 때 왠지 내가 경력이 없다 하면 안 뽑힐 것 같고 뽑힐 확률이 적어질 것 같아서 이제 경력을 약간 거짓말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뽑힐 확률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을 한 시간만 같이 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 얘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면 일단 나는 신뢰를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봤다고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 사람은 나를 계속 의심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력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 경력이 없는데 배워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배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처음부터 제대로 일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커피를 뽑고 싶고 음료를 만들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도 괜찮은데 대신 바리스타 보조다 하는 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바리스타가 이미 있고 보조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얼음을 퍼주던지 뭐 물을 따라주고 우유를 따라주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메인 바리스타가 있으면. 그래서 약간 보조라는 말이 보조인데 하다가 이제 너도 할때 되면은 샷 추출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음료 만드는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보조로는 일단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보조로 들어가도 약속을 받아내세요. 그럼 제가 뭐 한달 정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추출하게 해주세요라고 약속을 받아내시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약속을 지키시겠죠. 근데 그런 기한이 없으면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될지 서로가 얘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엄청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합의를 보고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데가 있어요. 나는 바쁜 게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뭐너손 빨라? 손 빨라? 뭐 우리 약간 점심시간에 좀 러쉬 있는데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점심시간이 엄청 바쁜 거고 손이 미친 듯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바쁜 데서 안 해보면은 또 아무리 경력자라도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쁜 게 괜찮고 내가 손도 빠르고 뭐 나는 그냥 좀 루즈한 것보다는 이렇게 점심시간 뭐 바짝 러쉬가 있는 게 조금 더 하기에 좀 활력도 생기고 좋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냥 조금이 아닌 정말 바쁜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잘 판단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들이 알바를 뽑을 때를 말을 해볼게요. 사장님들이 알바를 뽑을 때는 일단은 의심은 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가지고 온 이력서에 써있는 경력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가시면은 서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또 의심이 돼서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티밍 할줄 아니? 그래? 그럼 스티밍 한번 해봐. 샷 추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알바 면접을 보러 올 때는 긴장을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편한 상황과 내가 처음 다뤄보는 머신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처음 다뤄보는 머신으로 스티밍을 시키고 추출을 시킨다. 근데 내 멘탈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잘 해내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거기서 스팀을 잘못하게 되면, 스팀? 뭐야, 왜 개거품이 나지?
뭐야, 취소 잘못됐는데? 뭐 템핑도 좀 삐뚤어진 것 같아. 막 이렇게 핀잔해 주시게 되면 뭐 알바가 얘기를 하겠죠. 뭐그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아뭐 지금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너무 의심스러우시다 하면은 그냥 1, 2주간의 수습 기간을 두세요.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일할 때 맞는지를 봐야 하니까 우리가 수습 기간을 두자 해서 그 기간 동안 지켜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이제 얘기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알바도 뭐 자기가 안 맞으면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서로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이제 실수 없이 마음에 쏙 드는 애를 뽑아서 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약간 사기꾼한테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만 잘하고 이제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마음에 드는데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살짝 뭐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수습 기간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 경험담인데 예전에 제가 그 국제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SCA 준비하면서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제 근데 제가 또 배워보고 싶은 로스팅도 하고 시그니처 메뉴 만들면서 직접 메뉴 개발하고 이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도 짧게 했었고 매일 나가지 않아도 됐고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충분히 병행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갔는데 사장님이 저 거기서 스팀 했어요. 스팀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도 하고, 이제는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출근을 하래요, 일단은. 출근을 하나 보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시고요. 하다가, 이제 막 자기가 출근해서 해야 될 일부터 막 이렇게 첫날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하시다 갑자기, 아, 근데 카페 차리실 계획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장 그런 계획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없다 했더니, 아, 근데 자기가 예전에 당한 게 있어서 하면서 썰을 푸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렇게 해서 직원을 뽑았더니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부동산에 이미 카페 자리를 알아봤더라. 그냥 메뉴만 따로 나한테 온 건데 최근 전화번호 목록을 보고 그 사람이 알바를 보고 돌아간 다음에 부동산인 줄 알고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들통이 났대요. 이게 나한테 왜 하는 거지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럴 일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저 메뉴 되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 메뉴 가져가셔서 카페 차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서 면접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 되게 늦게 그때까지 되게 고민을 하셨나 봐요 막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자기 혼자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안 되겠대요 내가 메뉴를 가져가서 카페를 차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다 대고 화가 나기는커녕 그냥 안 하는 게 나았던 게 나를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출근을 해서 한다 쳐도 뭘 하면 툭하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물어봐도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 뭐 메뉴 따가려고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러면은 저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안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한번 하면 되게 오래 근속을 하는 성격이었고, 또 하게 되면 애정이 생겨가지고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인재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바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나와 맞는 곳. 왜 사람도 나랑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알바 뽑으실 때, 그냥 4시간을 일하게 되면 30분을 쉬어야 되는 게 근로 기준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4시간 이상을 일하면 30분은 무조건 쉬게 해주세요. 그거를 너 그냥 5시간을 쭉 하고 집에 일찍 갈래? 아니면 30분 쉴래? 선택권 주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장님이 선택권을 줬을 때 서로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쉬지 않고 만약에 일하기로 했으면. 그럴 때이 알바 친구가 일을 하다가 뭔가 삔또가 상했다고 치면
아, 뭐 여기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책 잡힐 일은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4시간에 30분 쉬는 걸로. 그게 마음에 안들 때는 그냥 뽑지 마시고. 그리고 4시간에 30분은 쉬는데 5시간 일하는데 뭐 30분 쉬고 30분 하거나 뭐 그러니까 중간에 30분 쉬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30분의 그 휴식 기간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주거든요. 잠깐 쉬는 게 그게 괜히 있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냥 이 친구를 빨리 와서 이제 일을 그냥 바짝 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이 카페 일에 있어서도 이 친구가 30분을 쉬면 또 이제 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쉬지 않고 했을 때 지쳐버리면은 이게 일의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이 쉬는 시간을 지키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쳐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 친구가 여기서 하기 싫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나를 위해서 그 근로기준법은 지키자라는 거.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의 알바를 뽑으실 때는 무조건 30분을 쉬는 시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야, 참 사람을 뽑기도 힘들고 내가 어디서 하려고 하니 마음에 드는 곳 찾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을 하는 알바생들도 그렇고 카페 사장님들도 그렇고 나와 맞는 사람과 나와 맞는 장소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는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서로가 약간의 배려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즘에 카페가 인기가 워낙에 많고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막 카페 사장과 알바 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 서로 지치지 마시고 또 서로 마음 맞게 잘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알바 사장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